안녕하세요. 1학년 2반 진해란 선생님이에요. 아까 3교시 때 브레멘 음악대 뮤지컬 영상 잘 보고 왔죠? 영상을 보면서 활동지도 풀었을 텐데,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브레멘 음악대에 나오는 동물, 순서대로 당나귀, 사냥개, 수타, 고양이죠? 두 번째로, 버림받은 당나귀에게 참새가 다가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레멘으로 가봐. 음악대를 모집한대. 여러분들은 선생님 답을 따라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쓰면 됩니다. 의미만 비슷하면 돼요. 다음 문제입니다. 늙은 사냥개는 무엇이 다 빠져버렸나요? 맞아요. 이빨이랑 발톱이죠. 이빨이랑 발톱이 다 빠져버려서 더 이상 사냥을 못하게 되자 버림을 받은 것이죠. 4번 문제. 브레멘으로 향하는 동물들의 소리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당나귀, 사냥개, 고양이, 수탉의 울음소리는 순서대로 다그닥, 왈왈, 야옹, 꼭기요. 다그닥, 왈왈, 야옹, 꼭기요. 였습니다. 브레멘으로 향하던 동물들은 한 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집에는 도둑들이 음식을 훔쳐먹고 있었죠. 그래서 동물들이 힘을 합쳐서 도둑을 쫓아내게 됩니다. 고양이가 다리로 머리를 잡고, 수탉이 부리로 얼굴을 쪼고, 사냥개가 다리를 콱 물고, 당나귀가 뒷발로 엉덩이를 차버리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얼마나 꼼꼼히 잘 봤는지 확인해 볼까요? 당나귀는 큰 북, 사냥개는 탬버린, 고양이는 실로폰, 수탉은 맞아요. 심벌즈를 연주하게 되죠. 자, 이렇게 브레멘 음악대 영상도 보고 활동지도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열심히 봤을 테니까 활동지를 다 맞출 수 있었겠죠?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우리도 브레멘 음악대가 되어볼 거예요. 아까는 큰 북, 탬버린, 실로폰, 심벌즈 네 개의 악기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는 다른 악기를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나눠준 준비물 중에 이렇게 생긴 걸 나눠줬을 거예요. 이거 두 개로 악기를 만들 건데,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나팔을 바로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만들고 예쁜 소리를 낼수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을 먼저 준비해 주세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나팔대에다가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서 꽂아주기만 하면 나팔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로 넣어두면 너무너무 예쁘지가 않고 밋밋하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기를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꾸밀 재료인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선생님은 색연필로 할 건데 여러분들은 사인펜으로 해도 되고 형광펜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재료를 골라주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 나팔을 꽂으면 이 앞부분 이 정도는 없어지게 돼요. 그리고 돌돌돌 말때한이 정도는 없어져요, 또. 그러니까 이곳이랑 이곳은 비우고 나머지 칸만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팔을 뭘로 꾸미면 좋을까? 아, 선생님은 무지개를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무지개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쪽은 남기고.
같이 색칠해 볼게요. 꼼꼼하게 색칠을 해주어야 나중에 나팔로 만들었을 때 예쁩니다. 조금 색깔을 섞어서 해주면 조금 더 예뻐요. 전적으로 조금 더 예쁘겠죠? 마지막은 핑크로 꾸며줄 거예요. 이렇게 가루까지 치워주면 멋진 무지개가 완성되었네요. 옆에는 검은색 띠를 한번 둘러주고요. 색을 마저 채워줄게요. 일단은 검은색 띠를 조금만 더 예쁘게 꾸며줄게요. 끝에는 구름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구름들도 한번 예쁘게 색칠해 볼게요.
많이 스트레스입니다. 얘는 노란 그릇. 그러면 예쁜 그림이 완성되었네요. 자, 이걸 이제 돌돌돌 말아서 돌돌돌 말아서 이제 나팔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흰색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말아주세요. 네. 잘 말았으면 이 상태로 나팔을 이렇게 꽂아줍니다. 그러면 우리 예쁜 나팔이 완성되었어요. 여기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는 친구들은 여기를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이 꼬부러진 모양까지 펴주면 예쁜 나팔 완성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 나팔을 만들어 봤어요. 이제 나팔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주까지 한번 해봐야겠죠. 선생님이 이 나팔이랑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아직은 여름이지만 우리 이제 8월 지나고 9월 지나고 11월, 12월이 되면 아주 추운 겨울이 오죠. 그 겨울에 알맞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손이 꽁꽁꽁꽁, 다리 꽁꽁꽁꽁.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팔을 한번 불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 꽁 부분에 나팔을 불어주면 됩니다. 나팔은 조금 세게 불어야 불러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나팔을 한번 불어보세요.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발도 너무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에. 손이 시려워. 하! 발이 시려워. 하! 자, 이런 식으로 해볼 건데 단순히 노래 들으면서 나팔 부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죠? 자, 이제 선생님 설명은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집에서 가족들이랑 혹은 혼자서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